올해는 보니까 꽃은 많이 피었는데 별로 열리질 않았더라고요. 자, 보세요. 굵은 거 다섯 개. 여기 지금 아직 이제 안 큰 거 네 개. 안녕하십니까. 슬기로운 농막생활 강석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지난번에 이제 농막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고, 오늘은 매실을 수확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매실이 목적이 이제 꽃이 예뻐요. 아주 꽃이 참 예쁘게, 하여튼 봄이 오면은 제일 먼저 피는 꽃이 바로 이 매화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확을 하는데, 올해는 보니까 꽃은 많이 피었는데 별로 열리질 않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지금 뭐 그 자꾸 그 기온이 이상 기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도 많이 온 데다가, 그래서 이제 이게 수정이 돼야 되는데 요새 벌들이 별로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벌이 별로 없다 보니까 꽃은 많이 폈는데 수정된 거는 별로 없지 않았나, 그런 의심도 들어가고. 하여튼 지금 매실 달린 게 작년에 지금 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좀 매실이 사실 이게 뭐 따서 이게 크게 이렇게 영양가 있지 있는 또 그런 그 과일은 아니잖아요. 이게 이건 뭐 액기스 담아서 뭐 먹는 사람들도 있고, 뭐 청을 담는다, 뭐 이걸로다가 또 뭐요 장아찌를 담근다 뭐 어쩌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별로 이렇게 쓸모가 있는 과일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도 어떻게 또 뭐 열렸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제가 그 우리 농장 아니고 다른 데 열린 거 보니까 막 벌레가 먹고 아니면 이게 막 상처가 나가지고 막 여기 찌물러서 이게 진액이 막 흐르고 그러던데, 지금 우리 거는 단단해요 아직은. 이게 이제 조금 있으면 이게 이제 물러지면서 약간 색깔이 누리끼리 해질라고 그럴 때 우수수 약속이나 한 듯이 우수수 떨어지더라고요. 어쨌든 지금은 떨어지기 직전이라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 몇 개 안 달렸다. 예, 진짜 몇 개 없네요. 이거 뭐 가물에 콩나듯 달렸으니. 자, 이제 뭐 한 나무에서 지금 딴 게 한 나무에서 딴 게 요만큼. 야, 요거 뭐 이 시장에 가져가면 천 원도 안 되겠다. 정말 이게 이 주말 농장이 이게 가성비로 따지면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이게 시장에서 사면은 이거 만 원어치도 안 돼요. 이 세 나무 다 해서. 근데 그냥 이렇게 소일거리 와서 이렇게 하는 재미지. 이걸 뭐 경제성을 따진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여철이 여기도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발전이라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데, 저희도 뭐 여기가 발전되는 걸 바라진 않습니다. 어차피 여기 뭐 땅값 올리기 기다렸다가 뭐 남들처럼 그렇게 뭐 떼돈을 벌 그럴 생각도 없고, 그냥 이렇게 주말에 와서 머리 좀 식히고 몇 년 후에 이제 은퇴하게 되면은 그때는 뭐 주말이 아니라 뭐 평일에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별장처럼 지내기 위해서 여기다 지금 이렇게 농사도 짓고 농막도 짓고 그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발전되는 걸 바라지 않아요.
뭐 여기 강화에 또 무슨 뭐 저 저기 어디요 저 인천 공항하고 뭐 이렇게 다리가 놔진다 뭐 어쩐다 이런 소문도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 또 차들 더 많이 다닐 것이고 길은 더 막힐 것이고 인심은 더 사나워질 것이고 경관은 해칠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냥 이대로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질 못하고 자꾸만 이렇게 막 펜션이다 뭐 전원주택이다 바로 저의 이 뒤에 집에도 지금 뭐 전원주택 지금 크게 공사를 하고 있고 이제 주말에 쉬러 왔는데 오늘은 보니까 그냥 공사판에 완전히 윗집 앞집 해가지고 그냥 포크레인 돌아가는 소리가 귀를 찌릅니다. 아니 누구는 이 매실을 뭐 세탁기에다 돌린다 그러더라고. 왜? 응? 왜? 털 없어지라고. 네, 슬기로운 농막생활 잠시 감자를 한번 캐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자를 3월 말쯤에 심었는데 그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멀칭을 못했어요. 그랬는데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오히려 멀칭을 안 한 게 더 잘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제 감자는 계속 북을 돋아줘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 감자가 햇빛을 보게 되면은 이게 독성이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감자가 포렇게 되면서. 그런데 멀칭을 안 해가지고 이 북을 주기가 아주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북도 잘 줬고 그 다음에 비가 계속 오는 바람에 그래서 멀칭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가뭄 피해가 없었죠. 그래서 아직 이제 캘 때가 안 됐는데 집사람이 한번 캐보자고 궁금하다고 그래서 캐는 영상을 잠깐 한번 어느 정도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일단 쭉 한번 몇 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하나가 나오고 어디 봅시다. 얼마나 있나. 이런 지렁이만 나오네. 여기가 흙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 너무 그러니까 질어서 질어가지고 감자가 잘 안 될 줄 알았는데 아 그래도 이 정도면은 생각보다는 와 좀 들은 것 같습니다. 감자가 네 꽤 괜찮네요. 와 이게 지금 감자 하나에서 나온 건데 뭐 다른 사람들 막 유튜브 막 찍는 거 보니까 무슨 뭐 네 개 다섯 개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보니까 자 보세요 굵은 거 다섯 개 여기 지금 아직 이제 안 큰 거 4개 예, 이 정도가 지금 들었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여기도 있어. 또 있네. 벌써 봐 살살 살살 이렇게 찍히지 않도록 조심해 가면서 자 이게 하나 더 나왔습니다. 더 나왔고 또 있나. 자 이렇게 이제 감자가 많이 나왔는데 이 감자를 캘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 보려면 뭐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 봐갖고 아 이게 껍질이 벗겨지면 아직 수확할 때가 안 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문질르니까 껍질이 벗겨지네요. 그러니까 아직 수확할 때가 안 된 거죠. 역시 좀 더 있으면은 이게 감자 알도 좀 굵어지고 여기 지금 여기 조그만 감자들 얘네들이 조금만 더 튼실해지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 한 뿌리 딱 뽑았는데 이렇게 지금 두 개네 여기 지금 어쨌든 이거 딱 뽑았는데 감자가 이 정도 지금 수확이 됐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대박입니다. 대박 대박. 예. 우리 지금 이게 심은 지 3월 말에 심었는데 지금 오늘이 6월 12일이니까 채 3개월이 안 되고 한 두 달 반 한 75일 80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감자는 보통 100일에서 120일 지나서 캐야 된다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 캐봤는데 와 좋으네요. 역시
제가 영혼을 불살라서 가꾼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 방금 수확한 감자 쪘습니다. 맛이 어떤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맛이야. 이 맛이야. 흑감자. 방금 수확한 감자. 굿입니다.